아, 제가 이제 업체별 역사들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상하이 자동차는 조사 다 해놓고 못 올리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아, 이게 너무,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상하이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이거 다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다 해놨는데, 아, 무서워. 이거 올렸다가 무슨 욕, 뭐, 욕을 먹을까봐. 아, 왜냐면요.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쌍용을 아마 2000 여기 때 인수했을 건데, 여기 어디쯤에. 쌍용도 아예 빼놨나, 내가? 여기 있네, 2010년. 여기 있네, 2009년에 인수하고. 근데 이전에요, 로위 인수했고요, MG 인수했고요, 그 200호 거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200호나, MG가 쌍용보다 기술이 못했을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비슷하거나, 뭐,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고 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상하이가 저는 더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역사를 막 찾아보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뭐 기술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고 판단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LDV도 인수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게 상하이에서 먹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근데 아직도 인식 자체가 먹튀라고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이걸 못 올리겠더라고요. 이거 준비 다 해놨는데. 아, 좀 그래요. 예, 상하이 자동차 이렇게 준비 다 했는데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봉황 자동차에서 그 상하이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세단이죠. 예, 요거 이제 이거를 뒤쪽에 이제 트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사진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상하이 자동차 현재 구성. 상하이 브랜드 아래서 네, 로위가 이제 최저가형 브랜드, 그 위가 이제 이 MG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IM하고 R이 이제 라이징 오토 이렇게 됐고, 여기 나머지는 합자사들, 이제 폭스바겐하고 합자한 거, GM하고 합자한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상하이와 GM이 합자해서 리우저우 자동차에 투자해서 이제 우링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우링에서 이제 바오진 이렇게 만들었고요. 따통 이게 맥서스, LDV에서 이렇게 올라 맥서스라고 이름 바꾼 거고, 여기가 이제 200호 MVC 이렇게 있고, 써니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트럭 브랜드일 거예요, 요두 개가.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 상하이 자동차 브랜드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더럽게 많습니다. 네. 전기차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라이징 오토꺼, 여기가 MG. MG 뮬란, 요게 이번에,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나온 거고, 이 ZS, 요게, 네, 요 빨간 거 요거, ZS가 이제 유럽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대요. 가성비가 좋다고. 근데 가격 보니까 10만 위안이니까, 싼건 맞아요. 엄청 그 저렴하게 해서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맥서스나 뭐 이런 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브랜드도. 잘 팔리고 있고. 여기서만 간단하게 이제 상하이 자동차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도저히 영상으로는 못 만들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융단 폭격을 당할 것 같습니다.